수능 원서 접수 주요 사항. 원서 접수 일정.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원서 접수 시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지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11개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응시원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 재학생. 재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졸업생 납부 방법 출신학교.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응시수수료 전용계좌 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졸업생 납부 방법 시험지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합니다. 세종 및 경기도 용인 시험지고. 재학생과 졸업생 등 모두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계좌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 중증시각장애 수험생은 점자정보 낱말기를 선택하여 필산 기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